두 따님이 있었잖아요. 네, 저는 뭐 네.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운동을 하는 애인데 정말 사랑에 빠지니까 네. 부모는 뒷전이야. 아유, 당연하죠. 당연하죠. 그리고 당연하죠. 아빠가 지 골프 운동 시키느라고 1년에 이거 들어갔어요. 맞아요. 어? 그죠? 홍민 씨 잘 알잖아. 클에 유학 가고 걔 골프 시키느라고 저는 K본부 월급 가지고서는 충당이 안 되고 내가 사업가 다니고 월급쟁인데 제가 5년간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6시간 동안 대리운전을 했어요. 대리운전을 했어요. 대리운전. 아 진짜로요? 네. 네. KBS. 네. 그래서 뭐 대리운전에 얽힌 사연들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참 처절했던 순간 뭐 뒤통수 맞아서 아니면 핸들을 취객이 쳐가지고 중앙선 넘어갈 갔던 적도 있었고 그런데 남자만 생기고 나면 이 아빠한테 그렇게 고생한 아빠한테 등한시하는 거예요. 그때 그리고 또 무슨 대화를 하는데 빨리 끊자고 그래. 나는 얘기하고 더 하고 싶은데 알고 봤더니 옆에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어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왔던 옛날에 그 뭐 대학교 생활 때 우리 가치관이라든가 부모에 대한 우선순위가 많이 옛날 우리보다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70에 자식한테 재산을 다 줘버리면 나중에 황폐해지고 맞아요. 정말 노후 생활이 막막해진다. 자식한테 조금만 주고 단계적으로 자식 반 정도는 집 사는데도 자식이 벌어서 살 때까지 뒤에서 정말 절박할 때만 조금 조금씩 띄워주지. 맞아. 그러니까 자식은 도둑이다. 특히 아빠가 사귀는 사람이 생기면 더하다. 아빠는...